양치는 목동이었을 때 다윗은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. 많이 다윗은 외로웠습니다. 왜냐하면 많은 형제들이 있었지만 다윗은 주목받지 못한 사람이었고 8 형제 중에 8번째 아들로 눈에 뭐 띄거나 용모가 뛰어나거나 이렇게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세의 아들 중에서도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러 갔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7째 아들까지 다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아들이 이게 다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8번째 말째 아들이 있는데 걔는 아마 자격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을 주목하였고 다윗을 사무엘 제사장의 기름을 부어서 나중에 왕이 되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.